이곳은 주위로 일교차가 심했던 며칠 전 금질 아파트에서 일을 하다가 해질녘에 찬바람을 맞은 후 감기 증상이 약간 있다가 괜찮아졌는가 했었는데 그 다음날 오후 금질 아파트에서 일을 한 우혜가 점은 시간이 되어서야 테니스라도 한 게임하려고 공설운 동장 코트인 한울 테니스 코트에 갔더니 게임할 사람이 없다며 지역 선배가 술이나 한잔하러 가자고 하길래 거절하지 못하고 술을 마시러 갔다. 이래저래 일행이 섞이며 소주와 맥주를 자리를 옮겨서 2차 마시게 되었다. 마지막 3차로 커피 한 잔까지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돌아온 집에서의 밤새 잠자리가 불편했고 새벽녘에는 콧물이 흘러 잠을 설쳤다. 장난만요, 이렇게 읽는 것도 힘드네요. 잠시 호흡 좀 하고 가실게요. 그러던 중 아침이 밝아왔다. 감기 몸살기는 조금 있었지만 옛날 직원 동료들과의 나들이 약속이 있던 차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모임에 참석했다. 하만 공설운 동장 함주공원에 주차를 하고 합승하여 1시간 거리의 밀양으로 이동하여 국가명승 87호인 밀양 월현정을 돌아보면서 1시간여를 걸었다. 점심을 먹기로 계획한 지척거리의 경북청도로 가서 한제 미나리에 삼겹살을 구워서 점심을 먹으며 소주와 맥주도 한 병씩 마셨다. 먹으니 맛있고 마시니 즐겁게 취기가 올랐다. 감기 몸살은 사라진 듯 했다. 산길을 돌아 도착한 밀양 위양지 백성을 위하여 신라시대에 축조했다는 농업용수 시설인 밀양 위양지 저수지도 한 바퀴 돌고 위양루라는 커피집에서 봄볕을 맞으며 분주한 담도 나누었다. 봄이라 좋았고 함께해서 더 좋았다. 짧지 않은 봄날의 하루를 잘 보냈다. 귀가하는 길에 하만맛집 하만어탕 전문점에 가서 어탕국수로 뒤풀이까지 깔끔하게 했다. 그리고는 식당을 나서는데 식은땀인지 뭔지 모를 땀이 온몸을 적셔오는 느낌이 있어서 기분이 별로였다. 몸살일까? 감기일까? 잠깐만요, 이렇게 길게 말하는 것도 힘드네요. 잠시 호흡하고 가실게요. 집에서 보내는 밤, 전날 밤처럼 밤 시간의 증상은 비슷했다. 미세한 근육통에 콧물이 흘렀다. 전형적인 몸살 감기가 아닐 수 없다. 오늘은 무조건 쉬어야 한다. 오늘은 무조건 병원에 가야 한다. 감기 몸살 증상이 다 나아야 일요일에 예정된 을령산 우회 정기산행인 영취산, 진달래산행에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기관에 내원합니다. 오전 10시쯤 옷을 따뜻하게 입고 단골 동네의원에 내원하니 환자들로 북새통이었다. 대기번호 38번이었다. 1시간 30분여 만에 호출을 받고 갔더니 진료실 뒤쪽 공간으로 안내한다. 의사선생님이 전문가용 코로나19 자가키트 면봉을 들고 대기하고 계셨다. 내가 코로나19 검사 안 하면 안 됩니까? 했더니 의사선생님이 감기 증상 환자는 코로나19 검사가 필수입니다 라고 하면서 검체 채취에 들어갔다. 질끈 눈물이 날 정도로 코속 깊숙하게 면봉에 두 번이나 찔리고 입을 크게 벌려 또 한 번 입속 찔림을 당했다. 여느 감기 몸살 때처럼 따뜻한 온돌병상에서 누워 주사액을 넣은 수행인 거를 맡고 있는데 선생님은 마스크 꼭 착용하고 계시랍니다 라고 간호사가 말을 하고 나갔다. 뭐지, 내가 코로나19 확진이란 말일까? 불길한 예측은 반드시 적중하고 만다더니 링거를 다 맞고 다시 진료실로 가니 코로나19 확진입니다. 오늘 확진이 많이 나옵니다 라고 의사선생님이 추가 설명을 해주신다. 웃잔 후 일주일간 격리를 해야 하잖아. 최민식 주연의 영화 올드보이에서 주인공 오대수는 영문도 모르게 15년을 갇혀서 만두만 먹었다는데 난 7일 동안이지만 갇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이 막막한 현실에 갑자기 두통이 오는 듯 했다. 단톡을 통해 가족들에게 확진 사실을 공유한 후 의료기관의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타면서 신속항원검사 자가검사 키트 5개도 함께 샀다. 그리고는 일주일을 가보지 못할 닭장 점검하러 금지하게 갔다. 잠깐만요, 이렇게 길게 읽는 것도 힘드네요. 잠시 미소 한번 지으며 1차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2, 2차 백신도 아스트라제네카 3차 백신은 화이자로 접종을 마쳤다. 1차, 2차, 3차 모두 잔여 백신을 이용하거나 적극적인 백신 접종 신청을 통하여 조기에 접종을 완료했고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개인 방역과 거리 두기 지침도 최대한 준수했다. 하지만 확산세가 엄청난 오미크론에 딱 걸리고 말았다. 우리나라 누적 확진자 기준 1100만 명쯤에 해당될 것이다. 코로나19 천만 시대에 별 도리가 없는 일이다.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일주일 후면 나도 코로나19 슈퍼 면역자가 되는 건가? 차라리 잘된 것일까? 하지만 함께 생활하는 아내와 딸에게는 미안하고 미안하고 또 미안한 일이다. 변수백수인 내가 우리 가족 1호 확진자라니 유유.
케어 보건소에서 카톡이 왔다. 선생님은 2022년 3월 25일에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신속항원 검사 전문가용 결과 양성 포지티브입니다. 격리 기간은 2022년 3월 25일부터 2022년 3월 31일 24시까지입니다. 격리 해제 전 확인 검사는 필요 없으며 격리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일상생활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격리 해제 이후 3개월 이내는 검사 대상이 아니므로 검사가 불필요합니다. 현재 외부에 계시면 자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코로나 대응팀 직원이 전화 안내할 예정입니다. 그 이하의 동거인은 다음 사항이 권고되니 아래 내용을 공유해 주세요. 1. 3일 이내 PCR 검사를 받고 6일에서 7일 차에 신속항원 검사 시행해 주세요. 권고사항입니다. 3일 이내 신속항원 검사를 받고 증상 발현 시 추가 신속항원 검사를 받으세요. 단, 신속항원 검사 양성 시 PCR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2. 63 이상의 동거인은 바로 PCR 검사를 권고드립니다. 3. 10일까지는 가급적 외출 자제를 해주세요. 동거인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구성원인 경우 등교, 등원, 제한 기준은 해당 기관의 지침에 따르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의 URL 링크를 통해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을 반드시 읽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전화번호는 055-570-4900입니다. 본 문자는 1. 확진자의 의료기관 비대면 전화상담 및 처방 시 필요합니다. 2. 신속항원 검사 시에도 확인하게 되므로 절대 삭제하지 마시고 의료기관 또는 보건당국에 요청 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에 감사드립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길게 읽는 것도 힘드네요. 잠시 물 한 모금하고 가실게요. 집으로 돌아갔더니 아내는 나를 안방에다 콕 밀어넣고는 소독제를 뿌리며 비닐장갑 끼고 밥상을 넣어준다. 내 격리 장소는 우리 집 안방이다. 그새 옷까지 등짐 정리를 싹 해놓았다. 완전 격리다. 유 정말 완벽한 코로나19 시절에 우리 아내님이시다. 늦은 점심을 먹으며 필수 공유처에 카톡을 보낸다. 일요일 산후에 등산 못 갑니다. 월요일 복지관 프로그램 기타 수업 못 갑니다. 수요일 농업기술센터 식품가공 자격과정 개강 첫 수업 못 갑니다. 유유, 내일 오랜만에 울산에서 친구가 오는데 같이 술못 마십니다. 유유. 우리 집 안방 격리 장소엔 내가 먹을 생수와 감기 몸살약 해열제, 그리고 자가 진단 키트가 있고 구운 김소금 등 당장 공유 못하는 반찬도 있다. 완전 격리 준비 완료다. 첫날 밤은 무조건 쉬자. 아무 생각 없이 쉬고 보자. 약발을 받아서 그런지 증상도 호전되고 체온도 정상이다. 아무 일 아무 생각 없이 갇혀 있으니 생존 욕구 본능이 발생하는 건지 뭔지 모르지만 저녁밥을 더 달라 해서 먹었다 이러다가 살찌겠다. 안방에서 운동을 해볼까? 그간 게을리한 기타 연습이나 열심히 해볼까? 이런저런 궁리를 하면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다가 잠이 들었다. 편안한 잠, 내가 환자이긴 한겨? 잠깐만요. 하루가 지났으니 잠시 호흡 좀 하고 가실게요. 자가격리 2일차 아침 눈을 뜨니 아내가 아침밥을 지금 먹을 거냐며 문밖 대화를 시도한다. 아침밥은 먹어야겠지. 늘 먹어오던 아침밥이고 배도 고프고 약도 먹어야 하고 아침밥을 먹어야 할 사유는 많았다. 문밖에 놓여진 아침밥상을 받았다. 홀라면 먹기 좋은 백철밥상에 밥그릇, 국그릇, 반찬그릇, 수저 모두 일회용이다. 생수 3병에 분리수거, 쓰레기 봉투까지 함께 들어왔다. 식사 후 일회용 그릇들은 쓰레기 봉투에 넣어두고 철밥상은 스프레이로 소독 후에 빼꼼히 문을 열고 문 밖에 내어놓으란다. 이렇게 해서 나의 코로나19 자가 격리 생활은 착착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할수 있겠다. 슬기로운 코로나19 격리 생활을 위해 조언해 주실 분 있으면 도움을 청합니다. 까칠하다고 세간의 정평이 나 있는 비 형남자마저 인간관계가 원활함을 국가방역 시스템에서 인정한 마당에 더 이상 코로나19는 지구상에 머물 이유를 찾지 못할 것이다. 이제 그만 떠나시게 코로나19여.